오케이, 정용이 방금 전에 했는데 틀린 게 많아서 다시 공부해오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앉다. 영어로 일단 sit 문장을 얘기해 주세요. down. sit down이고요. sit down. sit의 뜻은 앉다. 앉다. down의 뜻은 아래로. 아래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자, 여섯 가지 질문 알아요? 모든 문장 속에는 여섯 가지 질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이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만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모든 문장은 여섯 가지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뭐? 언제 어디? 두 언제 개씩 묶어서 익히면 더 빨리 외웁니다. 네. 뭐라고요? 언제 어디? 언제 어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무엇? 누구 무엇? 그 다음에 어떤 어떤 또는 어떻게 각 비슷하고요. 어떤 마지막은 기억이 어떻게 안 나. 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언제입니까? 어디로입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무엇? 아. 헤이. 됐습니까? 예. 어디? 그다음 씨의 뜻이 앉다니까 이건 무슨 씨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전에도 얘기한 적 있습니다.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방 영어로 유죠. 예. 상대방에게 뭐할때 쓴다? 뭔가를 시킬 때 쓰는 무슨 문이다? 명령문. 명령문이다. 그래서 네가 시에 15에서 배운 건 명령문이었어. 전부 다뭐 해라, 뭐 해라 이러고요. 네.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네. 배웠습니다. 하하하하. 네, 그래서 뭐라고요? Sit down. Sit down, please. 할 수도 있겠죠. Sit down. Please를 넣으면 좀 공손한 명령이 됩니다. 윗사람한테는 Please를 붙여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Please를 붙이기도 합니다. 예. I will. Okay. I will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I will. Sit down. 됐습니까? 뭐라고 네. 시켰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뭐라고 시켰어? Sit down. Sit down. 앉으세요. 그랬더니 Yes, I will sit down 하는 거네요. 네. 자, will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will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할 것이다.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인데요. 예, 마치 하다시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하다시가 아니고요. 에? 완전한 하다시가 아니고 얘는 무슨 시라고 하냐? 얘는 하다시의 뜻을 양념쳐서 조금 바꿔주는 무슨 시라고 한다? 양념시?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 시세 뜻이 뭐야? 앉다.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가 와야 된다? 하다시? 하다시가 와야지 요렇게 합쳐서 의미가 완성되는 겁니다. will 시세 뜻은 뭐가 되는 거예요? Will sit요? 시세 뜻이 안다고 will이 뭐뭐 할 것이니까 둘이 합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앉을 것이다? 그렇죠. 됐습니까? 예, 앉으세요 라고 시켰어. sit down 그랬더니 예, I will sit down. 나는 앉을 것입니다. 아래로. 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오케이. 맞나요? 뭐지? 잠깐만요. 터치가 잘못됐어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잘린 거고요. 네, open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열다? 오케이, 그래서 열다란 뜻이면 무슨 시로 쓰인 거고 하다시 하다시로 쓰인 거고 다른 뜻도 있는데요. 열리 열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로 쓰인 거야? 어떤 시? 어떤 시죠? 여기서는 지금 둘 중에 무슨 시야? 무슨 뜻이야? 열다 그렇죠. 지금 상대방에게 뭐 하는 말이라고요? 명령문 은 무슨 시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하다시 그래서 열어라 라는 뜻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your book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6월 9일 이라
너의 책은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자,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어? 아, 어디?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또? 누구 무엇? 누구 무엇? 어떤 왜?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너의 책은 뭐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 아, 사람이냐 책이? 자, 이거 북은 무슨 시야? 뜻이 책이니까 뭐 6월부까지 해도 되겠다. 너의 책이니까 이거 무슨 시 덩어리야? 어떤 시? 이름 시. 이름 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의 이름 또는 어떤 물건의 이름 가르쳐 주지 않나요? 네. 그래서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무슨 시들이다? 이름 시. 됐습니까? 펼쳐라! 만약에 이 말만 했어. 오픈! 이랬어. 네. 펼쳐! 이랬어. 네. 그럼 네가 나한테 다시 뭐라고 되물을래? 무엇을 펼칠까요? 라고 묻지 않고 해서 무엇을 펼칠까요? 그랬더니 너의 책을 오픈하세요. 와. 무엇을요? Your book을요. 와, 대박.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오케이. I will 뒤에 무슨 시? I'll open. 100? 오케이. 뭐라고 시켰더니? 뭐라고 시켰더니? Open your book. 너의 책을 펼쳐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나는 책을 펼칠 것입니다. 펼칠 것이다. 무엇을? 나의 책을. 뭐라고 시켰더니?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그랬더니 와. 오케이. Okay. I will open 나의 my 책. book. 오케이. 뭐라고 시켰더니 open your book. 그랬더니 오케이. Okay. 와, 머리가. 뭐라고 시켰더니 I will 뭐라고 시켰더니 open your book. 그랬더니 오케이. Okay. I will open my boo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시켰더니 open your book. 그랬더니 오케이. Okay. I 정신 왜 이러지? 뭐라고 시켰더니 open your book. 그랬더니 오케이. Okay, I will open my book. 뭐라고 시켰더니 open your book. 오케이. Okay, I 나는 펼칠 것이다. 나의 책을 이걸 영어로 하란 말이야. 나는 open. 펼칠 나는 펼칠 것이다. Will open. Open. 나의 책을. My book. 그래. 계속해서.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s, please. Please 넣었으니까 아. 그냥 막 시키는 거야. 공손한 느낌을 넣은 거야. 공손한 느낌. 이걸 넣었죠. 됐습니까? Raise의 뜻은? 올리다. 들다, 들어 올리다.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로 시작하니까 명령문 맞죠? 네. Your han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Your hand. 여섯 가지 질문 빡세다. 여섯 가지 질문 뭐? 아.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
이거 이렇게 들어라 해놓고 어? 언제를 들어? 어디를 들어? 누구를 들어? 무엇을 들어? 어떤 걸 들어? 왜를 들어? 무엇? 그래! 핸드 뜻이 뭐야? 손이네. 네. 어, 무슨 씨야? 저 이름 씨. 그래! 어? 이거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얘 이름 가르쳐주겠네. 네. 뭔데 이게? 핸드. 그래. 들라 그랬어. 들어라! 이랬어. 만약에 이 말만 했어. Raise! 만 했어. 네. 그럼 네가 나한테 뭐라고 대묻겠어? 그것이... 무엇을요? 무엇을 들까요? 그랬더니 무엇을 들어라? Your hand를. 와, 큰일 났다.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오케이. I will... 나는 들 것이다. 어? 핸드! 아밀 핸드야. 어, 밀 뒤에 무슨 씨? 하다시. 어? 핸드의 뜻이 하다시야? 아니요. 여기의 뜻이 뭐야? 어, 너 손들어! 그랬어. 손들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나는 여기 뜻이 뭐가 돼야 돼? 어? 들 것이다 를 만들어야 되네. 들 것이다. 무엇을? 나의 손을. 야, 너의 손을 raise your hand. 너의 손을 들어라 이렇게 했어. raise your hand 이렇게 please까지 넣었어. 동선하고. 어? 손 드세요 이랬어. 알겠습니다. 나는 들 것입니다. 나의 손을. 오케이. 그다음 뭐? 무슨 씨? 하다 씨의 뜻을 바꿔주는 양념 씨. 양념 씨 뒤에는 무슨 씨? 하다 씨. 레이즈의 뜻이 뭐야? 레이즈의 뜻은 들다. 들다. 무슨 씨야? 하다 씨. 그래서 나는 들 것이다가 뭐야? I will raise. I will raise my han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아, 참 뭐라고 물어본 건 아니지. 뭐라고 시켰더니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했더니 대답이 Okay, I will raise my hand. 그렇지. 계속해서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Okay, put의 뜻은 놓다, 두다.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다운의 뜻은 아래로. 아래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제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왜 어디? 그래 어디잖아. 어디 둘에 어디 둘까요? 아래쪽에 둘에. Your ba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Your bag은 무엇? 그래 내려놔 이랬어.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그랬더니 너의 가방을 이러네요. 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랬더니 I will. I will. 나는 그다 뭐야 여기 뜻은 내려 놓다가 아니고 얘 얘가 양념 뿌렸으니까 내려 놓다에다가 will이 가지고 있는 뜻을 넣으면 내려 놓을 것이다. will의 뜻이 뭐뭐 할 것이다니까. 그다음 무엇을 나의 가방을 이러겠네. 그래서 I will 뒤에 생략된 말이 뭐야? I will 뒤에 생략된 말이라 나는 my my인가? will의 뜻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무슨 씨니까 양념 씨니까 네. 무슨 씨에다가 양념 뿌린다고? 하다 씨. 그럼 여기 하다 씨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먹어봐야 되지. Put down. 마이 백.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시켰더니 Put down your bag. 했더니 I will my put down
My bag. 한 번 더. 뭐라고 시켰더니? Put down your bag. 했더니? I will put down my bag. 그렇지. 청룡이 잘 따라오네. 아. 오케이. 계속해서. 큰일 났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자. 스탠드 업 플리즈. 스탠드 업 플리즈. 스탠드 업 플리즈. 스탠드의 뜻은? 스탠드. 일어나다. 서다. 일어나다. 무슨 시? 어, 숙제 열심히 잘했더라. 하다시. 하다시. 일단 먼저 하고 있어. 업의 뜻은? 위로. 위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설아 했어. 어디로? 위쪽으로. 네. 공손하게 하려고. Please.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일어서 주세요가 뭐라고요? 일어서 주세요. Please. 아. 어. 가지고 와봐. 아, 청룡이랑 이건 내리고. Please. 뭘 했어 아직? 거기 형 하던 자리야, 딴 자리가 이쪽이나. 스탠드업 플리즈. 스탠드업 플리즈. 스탠드업 플리즈. 스탠드업에 반대되는 행동은 뭐야? 스탠드업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네. 반대되는 행동은 이렇게 하는 거네. 앉다. Sit down please. 오케이. 서다의 반대말 앉다고. 위로의 반대말은 아래로고. 아래로고, 아래로가 영어로 뭐였어? 다운. 오케이. 앉다는. Sit. 그래, 스탠드업에 반대되는 행동은 뭐다? Sit down, please. 예. 그 옆에 거 해. 와. 나 그랬더니? 오케이. 오케이. I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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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거 오른쪽 가라. 그렇지. Stand. 오른쪽 거. 그 오른쪽 거. I will stand. My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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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stand up의 뜻이 뭐예요? I will stand up. 나는 일어서라고 시켰더니 오케이 I will stand up 했어. 일어서세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나는 일어설 것이다. 그래 will 뜻이 뭐라고? 양 뜻이 뭐라고 그래? will 뭐뭐 할 것이다. 오케이 뭐뭐 할 것이다는 무슨 시? 양념시. 하다시의 뜻을 조금 바꿔주는 양념시다. 그니까 그래서 네.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 와야 된다. 하다시. 스탠드의 뜻이 뭐니까? 스탠드의 뜻 서다. 니까 무슨 시? 하다시. 서다라매, 앉다라매, 들다라매, raise, sit, stand, put 전부 다 하다시네. 네. 아.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클로즈. 클로즈 도어. 그 문. 더. 더. 딴 문 말고 그 문. 그란 뜻. 더. 더. 도어 플리즈. 클로즈 더 도어 플리즈. 오케이. 뭐라고요? 클로즈 더 도어 플리즈. 오케이. 자, 이걸 못 외우면 어떡합니까? 음식이야. Close the door, please. 클로즈의 뜻은 닫다. 무슨 시? 하다시. 니까 하다시 시작했으니까 명령은 맞고 close의 반대말은? close의 반대 열다인데 열다가 open. 그래 open.
더 도어는 뜻이 그 문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야 좀 닫아봐 닫아봐 어? 좀 닫아봐 그럼 뭐라고 물을래 나한테 뭐라고 되물을래 무엇? 그래 뭘 닫을까요 이럴 거 아니야 네 안만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짧게 표현하면 잇 하나야 여럿이야? 하나 니까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개네 잇 close it 그걸 닫으세요 하고 싶으면 close it 그 문을 닫으세요 하고 싶으면 close the door 오케이 그랬더니 I will close the door 나는 my door 뜻 말해줘 나는 나는 얘 뜻이 뭐냐고요 닫을 것이다 닫을 것이다 그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 뒤에다 붙이면 돼요 근데 무엇을 닫을 거래 더 뭐라고 시켰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Close the door 여기 있네 그렇습니까? 네 뭐라고 시켰더니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I will close the door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Will 양념씨 뒤에 무슨 시라고요? 하다씨 오케이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거 빡세게 가르쳐줬어